교황청의 세 번째 한국인 외교관이 곧 탄생합니다. 서울대교구 정다운 신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교황청 외교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교황청 외교관 선발과 양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종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정다운 신부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교황청 외교관 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교황청 외교관 학교는 보통 7월에 졸업을 합니다. 어, 졸업과 동시에 외교관으로 임명이 되고 정식 인사 발령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어, 지난해 르완다 교황청 대사관에 파견된 대정 교구 소속의 황인재 신부의 경우에는 7월 20일에 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어, 저희 취재진이 졸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어, 정다운 신부와 지난주에 문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7월 초 졸업을 앞두고 현재 그 졸업 시험에 해당하는 국무원 종합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현재 근황을 좀 전해 왔습니다. 정다은 신부가 정식 발령을 받게 되면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교황청 외교관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황인재 신부가 있고요. 그 전에. 한국인 최초의 교황 대사인 장인남 대주교가 있습니다. 장인남 대주교는 현재 태국과 그리고 캄보디아, 미얀마 교황 대사를 겸임하고 있고, 그리고 라오스 교황 사절까지 맡고 있습니다. 이 교황청 외교관 학교를 졸업하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우리 정다운 신부의 박사학위 논문이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박사학위 논문은 교황청 외교관 학교를 졸업하는 최종 관문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심사가 무척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정신부의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그 국제 관계에서 그 한국인의 그 한국에서의 어떤 탈북민의 네. 어, 지위와 또 정착 뭐 역할에 관한 그런 논문입니다. 어, 그런데 지난 4일 그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에서 열린 박사기 논문 최종 심사에서 어, 10점 만점에. 9.9점이라고 하는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어, 교황청의 관심사인 난민과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어, 아무래도 해외의 실상이 좀 알려지지 않은 어, 탈북민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분석했다. 아,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어, 더욱이 지난해 10월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어, 김정은 어, 북한 국무위원장의 그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를 계기로 해서 교황청 내에서. 어,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져서 아마 정다운 신부의 그박사학위 논문이 좀 교황청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후문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와 교황청이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교황청 외교관 학교는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학교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그 국립 외교원처럼 어, 네. 어, 국제적인 업무 역량을 두루 갖춘 네. 그 교황청의 외교관을 이렇게 양성하는 음... 그 선발하고 양성하는 그런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 교황청 국무원 소속이고요. 또 교구장의 추천을 받은 교구 사제만이 일단 입학할 수 있습니다.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외교관 학교와 또 국무원의 그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음, 네. 현재 교황청 외교관 학교에는 전 세계 19개국에서 온 35명의 사제들이 아주 열심히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후보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법 그 석사기가 필수고요. 네. 그리고 전공에 관계없이 박사하기도 필요합니다. 입학을 하게 되면 다양한 언어는 물론이고 또 국제법과 외교법, 그리고 외교 관계, 국제 관계, 교황청의 외교 역사, 네. 그리고 실무 행정 등 아주 방대한 양의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요. 어, 특히 이탈리아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원어민의 버금가게 이렇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네. 아, 이외에도 그 어떤 모국어 그리고 또 다른 제2 외국어 실력까지 두루 겸비를 해야 됩니다. 음, 그쵸. 아, 이외에도 그 본당이라든가 교도소 그리고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사무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학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그렇다면 이 교황청 외교관의 신분이나 지위 그리고 좀 역할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외교관과 좀 많이 다른가요? 그 외교관 임명이라든가 동의 절차에 해당하는 아그네망 네. 절차 그리고 외교관의 신분, 어, 뭐 직무라든가 뭐 역할, 직급 체계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일반 국가의 외교관과 좀 동일하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외교관 학교를 졸업한 외교관이 그 각국의 교황 대사관에 이렇게 파견이 되면. 어, 처음 1년에서 2년 동안은 그 수습기관에 해당하는 아데토 직무를 받게 되고요. 어, 이어서 그 2등 서기관, 1등 서기관, 또 2등 참사관, 1등 참사관, 그리고 교황대사의 어떤 단계를 좀 네. 거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외교관이 일단 되면 그 교회법에 따라서 각자 입적한 교구에 그 적을 둔채 교황청 국무원의 인사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소명을 좀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 참고로 한국인 첫 교황 대사인 장인남 대주교는 어, 청주교구 소속입니다. 네. 네. 이 교황청 바티칸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교황청의 외교 관계 현황은 좀 어떤가요? 어, 교황청의 외교는 일단 그 교황청 국무원이 네. 이렇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을 하고 있는데, 어, 세속적인 어떤 영토주권 국가로서는 우리가 흔히 바티칸 시국이다. 이렇게 음, 부릅니다. 네. 아,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한 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창경궁 정도의 크기다. 오, 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 교황청이 전 세계의 183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상주 공관만 해도 114개고요. 그리고 교황청에 주재하는 그 외국의 상주 공관만 해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89개나 됩니다. 또 교황청은 여러 개의 그 국제기구에 좀 가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유엔 등 14개 국제기구에는 아, 상주, 그, 옵서버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 많은 분들이 무기도 없고, 뭐, 전쟁 능력도 전혀 없는 바특한 교황청의 외교의 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어, 아, 교황청 외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중함과 또 깊은 연대를 통한 끈질김이다. 이렇게 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 보통 일반 국가의 그 외교 활동이 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면, 네. 교황청의 외교는 어, 전 세계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그 인류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한다 이렇게 아, 보시면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네. 어,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교황청 외교관이 되는 정다운 신부 소식, 그리고 교황청의 외교관 양성 과정과 교황청 외교의 힘까지 살펴봤습니다. 서중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